생각보다 많다는 애완견 유기하는 경우. 도시보다 자연이 더 좋아 보여가지고 절 같은데 스님한테 맡긴다고. 크면 데리러 오겠다. 8년째 안 온다. 개를 강하게 키우고 싶다. 8년 전에 맡겨져서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분양도 못 보낸 노견 복동이는 아직도 소미라는 이름에 반응해서 달려온다. 그치. 근데 개들도 안 돼. 자기가 유기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뭐 어디 차 태우고, 차 타고 어디 막 가고 그러면은 계속 주인 본대잖아. 뭔데 이게? 헌팅남이 보낸 분노의 문자. 헌팅은 이제 길거리에서 모르는 이성한테 말 거는 거지. 얼굴이 그리 중요한가요? 얼굴 하나 보고 금 매겨서 누구 톡은 읽고 누구 톡은 안 읽고 잘생긴 사람한테는 칼답하고 그렇게 얼굴 보고 금 매겨서 만날 거면 클럽이나 헌팅 술집이나 가서 싼마이로 놓으세요. 번호 따는 단톡방에 있어서 이번 매번 멘트 배우고 있고 어제만 2시간 동안 번호 12개 땄고요. 물론 님 같은 여자도 섞여 있겠지만 앞으로 이럴 거면 번호 주지 마세요. 골이 비어 보이거든요. 얼마나 그 여자에 대해서 결핍이 심하면은. 근데 이거 보내고 나서 자기가 너무 스스로 막 불행해지는 거야. 족같은 2023년 보내시길 빌게요. 추한데요? 너무 추한데? 유튜브에 연애 강의, 헌팅 강의 유료로 돈 내고 배우는 부류들이 있다. 와, 이거를 진짜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걸 강의라고 하고. 와. 가장 빠른 방법은 사실 헬스장 등록해갖고 헬스부터 하고 뭐그 다음에 이제 조금 겉모습을 일단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 겉모습을 만들어 놓으면은 조금 내면적으로 좀 어리숙하거나 그래도 되게 유리하지 않아? 모르는 사람 번호 따는 게뭐 반은 성공한 건가? 잘 모르겠어. 나는 뭐 여자에 대한 결핍이 없으니까 안 하지. 저런 걸왜돈 주고 왜 배워? 여자 꼬시는 방법을 돈 주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리숙한 거야. 그러니까 내 기준에는 그래. 왜 여자 꼬시는 걸돈 주고 배우려고 하냐고. 길거리에 지나가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렇게 그말 걸고 번호 달라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번호를 딴다는 것 자체도 나한테는 다른 세계관의 이야기야. 아니 뭐 내가 여자한테 뭐 이렇게 그 결핍이 없어서 그런다라기보다 그냥 저거를 돈 주고 유료로 연애 강의 헌팅 강의보다는 헬스장 등록해서 헬스하고 몸 만들어 놓고 뭐 좋은 옷을 입고 이쁜 옷을 입고 다니고 뭐
뭐 미용실 가서 어울리는 머리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관리를 하는 게첫 번째다 이 말이지 내 말은. 내가 그게 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해법을 몰라. 나도 여자 꼬시는 해법 같은 거 모르고 여자랑 잘 지내는 법을 나도 몰라. 모르는데 그게 일단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얘기야. 얼마나 간절하면 학원까지 다니겠냐. 나는 존중한다. 근데 여자들한테 물어봐도 그 외모적으로 조금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택하는 것보다 좀 내면적으로 조금 부족한 사람을 택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다 다르겠지만 첫인상 자체는 좀 사실 외모가 중요하겠지. 외모가 너무 괜찮았는데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거리를 두겠지만 처음에는 거리 둘 일이 없다는 거지. 일단 먹히려면 미션을 잡아라. 핀볼 5만 100개, 20,000개. 네? 미션을 잡아라. 핀볼 50퍼. 아, 2분의 1 100개. 5분의 1 1,000개. 5분의 1 1,000개. 저는 5분의 1 1,000개로 갑니다. 예. 저는 5분의 1 1,000개로 갈게요. 2분의 1, 5분의 1. 2분의 1 100개, 5분의 1 1,000개. 예. 저는 5분의 1로 갑니다. 못 먹어도 고. 오케이, 바로 고. 이건가? 맵 이거예요. 맵 이걸로 놓고 무슨 색깔 고를 거냐면요. 노란색 아니면 초록색 중에 있을 것 같은데 초록색을 고르겠습니다. 제가 할 때마다 초록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빨노 초 중에 있다. 아니, 난 초록색. 초록색 고를게요. 도전.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걸리나? 보라색이었구나. 보라색 공이었구나. 설마 연두색 꼴찌 하나요? 와, 애매하다. 연두색 4등이었어, 4등. 에헤이, 까비. 도전했어요. 도전했는데 이렇게 된 거지 뭐. 까비. 아무튼 그돈 주고 여자 꼬시는 법은 배울 수 없어. 내가 봤을 땐 그래. 잠깐 어떤 좋은 대처로 그 순간을 모면하고 그 순간을 점수 딸수 있지만 시기적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미천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잘 치장하고 그래도 결국 안 되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땐 그래. 내 기준에는 저렇게 돈 주고 배운 사람들 의미 없는 거 같아. 차라리 돈 주고 일본어를 배우는 게 나을지도 몰라. 차라리 돈 주고 뭐 러시아를 배우거나 일본어를 배우거나 중국어를 배우거나 그게 좀더 나한테 도움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맞아, 연극은 끝나기 마련이야. 나를 꾸미고 나를 치장하고 나를 그렇게 그런 거를 학습해갖고 나오는 거랑 내 내면이랑은 차이점이 클거 아니야. 저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난 좀, 저안 했으면 좋겠어. 돈 주고서라도 꼬셔진다면 배우고 싶겠지만, 모르겠어.
근데 이런 거 배워야 되는 사람 딱 그런 사람. 잘생겼어. 허우대 멀쩡해. 진짜 키도 커. 잘생겼어. 그리고 뭐 옷도 잘 입어. 근데 뭔가 여자한테 잘 못해. 그런 사람들이 배우면은 되게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 그런 사람들 가끔씩 있던데? 잘생기면 여자 다 막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러지.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잘생겼는데 뭐 여자랑 뭐 그런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나 봐. 뭐 트라우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맞아 맞아 맞아. 넘어갑시다. 거북목 특징. 잠시 목 뒤로 담기는 걸로 그 모든 거북목. 개꼴 받는다. 아, 이 문구가 진짜 개꼴 받는다. 모든 거북목 업보를 거북 업보를 정상. 와, 와. 아, 너무 웃기네. 박효신 거북목 자리 뭐야? 박효신 거북목이야? 없는데 그런 거? 아무튼 목을 뒤로 당기는 걸로. 거북목 안 생기는 방법은 너무 간단한데. 거북목 청산하는 방법. 거북목 청산하는 방법. 좋은 의자를 사라. 진짜 다 해결돼. 거북목을 청산하는 방법은 좋은 의자를 사면 돼. 좋은 의자가 아니다. 그럼 등을 기대면 돼. 이렇게. 등을 조금 기대고 있으면 돼. 그리고 아니면 이제 거북목이 이제 되는 이유는 사실 작은 모니터에 있다고 봐 나는. 나는 24인치 모니터를 손절한 게 13년 됐어. 13년이 됐어 나는 24인치 모니터 손절한 게. 모니터 크기가 중요하고 의자, 모니터 크기 그리고 자세인데, 조금 이제 등을 기댈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리고 좋은 의자를 쓸 것, 그러니까 이거 자꾸 앞으로 가게 되는 거는 이제 쭉 당기는 이유는 안 보여서 그런 걸 수도 있다고 봐, 나는. 거북목을 쭉 내밀며, 거북목을 쭉 내밀며 이러는 것 같다. 원래 24인치 모니터 안 쓰고 30인치 모니터, 32인치 모니터, 34인치 모니터 이 사이에서 내가 10년 정도를 컴퓨터를 하다가 최근에 결국은 43인치 모니터, 43인치 모니터 이렇게 두 개 보거든? 4K 43, 43. 43인치 모니터 두 개. 그리고 앉아있을 때도 모니터랑 1m가 넘어. 모니터랑 1m, 한 1.4m, 5m 될 것 같아. 책상도 이렇게 넓어. 책상 맨 끝에다 둬.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지.
4K가 3840-2160인가? 맞습니다. 어, 3840-2160으로 두 개 이렇게 해놔. 랄프도 조금 거북목이지? 저는 거북이죠. 어, 랄프도 조금 거북목이지, 보면은. 어, 나는 이제 거북목이 아니라 거북배야. 배가 더 좀 많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가지고 배를 쭉 내밀며 컴퓨터를 하지. 사실상 이제 내가 내 얼굴보다 배가 더 앞에 나와 있지. 어. 고양이 키우기 전에 봐야 되는 거? 고양이들 집에서 지랄하는 거 모아놨겠네? 아, 보기도 싫다. 아, 강아지 슬릭백이 좀 기대가 좀 되는구만. 뭐야 이게? 아, 뭐야? 1인당 연간 마늘 소비량을 봤을 때 마늘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다. 마늘은 다른 나라에서 향신료처럼 쓰이지만 우리나라는 야채 정도로 생각한다. 지금 이게 맞지만 이것도 많이 줄은 거다. 원래는 이 정도다. 종갓집 어른들이 말하는 이제 복장들이 다 약간 예와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그런 집안의 어떤 내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원주 변씨 문중 어르신 딸 하나 낳고 안 낳는다고 하길래 그럼 내가 하나 또 낳으면 1,000만 원 줄 테니까 낳으라니까 낳더라. 돈 주면 낳는다고. 젊은 애들 돈 주면 애 낳는다. 둘째 낳으라고 하니까 안 낳길래 그러면 돈 3,000만 원 줄 테니까 낳아라 하니까 진짜 낳더래.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 그리고 지인 한 사람은 1억 줄게 낳으라고 했는데도 아들이 안 낳는다고. 왜 안 낳냐고 물어보니까 고작 1억 따위랑 내 인생이랑 바꿀 수 없다고.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다. 인구 절벽이 안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더 중요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모로서의 삶으로 뒤바뀌게 될 때가 이제 자식을 낳고 나서부터인데, 그 자식을 케어해야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조금 희석되고, 가장으로서의 내가 또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책임감과 여러 그 변환 점들, 그 과정들이 너무 싫은 거지. 이해 간다, 나는. 나는 이해가. 안 낳는 게 이기적인 것 같다고? 왜 자기가 행복한지 결국은 부모님이 낳아줘서 길러줘서인데, 그 대를 물려 나가야 행복이라는 게, 그런 거고, 부모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인데, 왜 나는 부모로서 낳아줬고 그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 과정을 겪으려고 하지 않는 거냐고. 진짜 그것도 맞다. 나 솔직히 되게 맞는 얘기 같아. 부모도 그 과정을 겪어갖고 나를 낳아줬는데, 왜 나는, 낳아진 자식으로서만의 삶을 살고, 부모로서 사는 그 제2막, 인생의 제2막을 왜 맞이하려고 하지 않느냐고. 되게 그것도 되게 맞는 것 같고, 되게 내가 이기적으로 느껴진다. 되게 괜찮은 얘기네, 그 얘기가. 낳아달라고 주문이 들어가야, 아, 주문이 올라왔구나. 오케이, 낳아줄게. 이렇게 낳는 건 아니잖아. 낳아달라고 한건 아니지만, 내가 태어났으므로, 그거 내가 자의식이라는 게 애초에 내가 낳아지고 나서부터 자의식이 생기는 건데, 날 낳아달라고 했냐고는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니야? 주문이 들어와야 애를 낳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 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보면 눈 있다는 거 진짜 감사한 일이죠. 귀가 안 들리는 사람하고 있어보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감사 기도를 할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되면 감사해야 돼요. 입안에요 씹히는 맛 그거 집착해가지고 살아있는 것도 그냥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삶아 먹고 구워서 먹고 튀겨서 먹고 종류별로 잘라가지고 요것 좀 먹어보고 저것 좀 먹어보고 이게 인간이다. 근데 우리가 지옥에 가서 칼로 난도질을 당하고 뜨거운 물에 삼켜지고 한다 한들 우리가 항해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나는 그런 것을 평생을 걸고 살면서도 내 손톱 밑에 조그마한 가시만 베겨도 죽는다고 난리 피운다. 그러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인연의 과보는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 살아있는 것만 뭐지 이건? 이거 아닌 것 같아. 내가 찾으려고 했던 법륜스님의 말씀 중에 저거는 아니고 이거다, 이거. 저희들은 왜 태어난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끔씩 해요. 왜 내가 태어났을까?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예.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긴 이유가 겁니다. 생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야. 맞아. 이유가 있어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왜 태어났냐고 자꾸 하면 태어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이미 삶은 주어져 있거든요. 그렇지. 이유가 있기 이전에 주어져 있거든요. 주어진 이 삶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고 괴롭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거냐라고 사고를 하면 괴롭게 사는 것보다는 즐겁게 사는 게 낫다. 그럼 글로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 삶이 긍정적으로 가는데 자꾸 왜 태어났느냐라는 쪽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빈 공간을 발견하게 되죠. 제대로? 그렇지. 왜 태어난 건가?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 진짜. 그런 거지. 삶에 대해서 저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살면서 내가 좀 때로는 좋았고 때로는 나쁜 게 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사는 것이 괴롭다라는 느낌만을 줬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기를 안 낳는 게 맞아. 그 사람은 종족 번식을 할 그 의무가 없어. 그 사람은 삶에 괴롭다, 괴로운 것만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종족 번식을 할 필요가 없지. 태어난 김에 도파민 충전가자 53,000개 22,000개 드가제 2,000개 5분의 1 2,000개 2분의 1 300개 5분의 1 2,000개 도전하겠습니다. 예. 맵 세팅 됐죠? 이번엔 무슨 색깔로 갈까? 아까 보라색이었으니까 이번에도 보라색에다 한번 걸어볼까? 아니, 난 무조건 초록색에다 걸 거야. 이번엔 초록색이 나오길 바래. 뭔가 내 눈에는 빨강색이 보이거든? 근데 그래도 난 초록색을 골라볼게. 이게 내 선택이야. 하지만 내 눈에 빨강색이 들어왔기 때문에 빨강색으로 갈게. 왜냐면은 도박은 오기로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저게 나올 때까지 하는 건 그건 오기지 도박이 아니야. 간다. 보라색이요. 아니 아니야. 왜 보라색으로 왜 정해요? 왜 정해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나오는 도중에 하면 안 돼. 나는 빨간색에 걸었단 말이야. 와, 설마 이래 놓고 초록 되는 거 아니지? 진짜 제발. 그렇지. 빨간색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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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지 마라. 막지 마라. 막지 마라. 막지 마라. 됐다. 빨간색! 우! 와, 5분의 1을 뚫었어. 와, 와, 도파민 분비 좀. 도파민 빡 오른다. 와, 나의 의지를 거스르는 능력이 도박이야. 도박을 잘하려면 나의 의지를 거스를 줄 알아야 돼. 아까도 그랬잖아. 초록색이 안 나온 거에 미련이 생겨서 초록색에 걸었는데 초록색이 아니었던 거지. 될 때까지 한다. 만약 내가 그 말 뱉어놓고 나 초록색 될 때까지 할 거야 하고 초록색 했는데 이번에 빨간색 나와서 봐. 기분이 안 좋았겠다. 이런 거지. 어? 안 좋은... 어? 안 드리면 수고? 아이 5분의 1 확률 뚫었는데
보라색을 고르라는 거는 강요지. 그러면 애초에 보라색 공이 나오면은 드릴게 라고 했어야지. 전제 조건이 잘못됐잖아. 아, 조크야? 아, 다행이다. 나는 사실 오늘 돈을 못 버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 좀 충격적이지만 봐봐, 나 오늘 310개 받았었거든. 그럼 이건 나는 이제 돈을 못 번다는 거잖아. 어, 그래서 아예 그냥 아, 생각을 접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이다, 나를 벌게 해주네. 어, 오늘 완전 심해. 근데 거기다가 내가 또 오늘 안 터진다고 또 여러분들 또 쥐어짜면 여러분들도 맨날 매번 쥐어짜고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오늘은 내가 좀 포기하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자주 방송하고 그러다 보면 또 터지는 날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냥 오늘 진짜 그냥 임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내면으로 엄청 싸웠어. 어, 이거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어, 다행이다 진짜. 그러니까 쥐어 짤까 말까 맨날 매번 한단 말이지. 진짜 안 될 줄 알았나 보다. 5분의 1이. 어. 만 개는 기본으로 깔렸는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 거고. 근데 이제 별풍선 너무 안 터지니까 입이 막 바짝바짝 말라. 어. 바짝 마르고 막 손발에서 사실 땀나. 그래서 지금 책상 밑에 에어서큘레이터 항시 틀어놔. 발가락에 땀나니까 긴장되고 초조해가지고. 어, 그치. 그래서 일단은 좀 뭐 어쩔 수 없지. 일단 뭐 내가 더 방송해야지. 해야 뭐 뭐라도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다 그래가지고 방송을 계속 안 켜버리면 더 나중에 안 좋아질 수 있잖아. 어. 그래서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만하세요. 이지선님 고맙습니다. 충전을 미리 안 해놨노. 누구여. 기분 나빠짐. 충전 안 함 수고.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 내 입으로 솔직히 뭐 티 없이 맑은 나님한테 내가 한 번이라도 뭐 이렇게 거스른 적 있었나? 기분 거슬리게 한 적 있었나? 한 번도 없었잖아. 여러 사람이 모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각자 가치관이 달라. 그래서 우리 티 없이 맑은 날님한테 좀 12조로 얘기할 수도 있어. 어, 근데 내가 내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저 사람 내보내줄게. 근데 그런 걸로 그 내 벌이를 막지 마. 어, 지금 언제 쏘냐. 발 동동 그르는 코트는 개추. 개추 버튼 있으면 진짜 개추 누를게요. 예. 와, 근데 이거 5분의 1 확률 뚫은 거 진짜 신기하다. 5분의 1 확률을 뚫었네. 이거 5분의 1 확률을 뚫은 거 진짜 벌어갈 만한 그 자격이 있죠, 저? 예. 몇 개였죠? 2,000개였어요. 네. 5분의 1 처음 들어봄. 나 저번에 5분의 1을 만 개까지 걸었었는데. 53,000개 1,000개까지. 아? 5천 아, 뭐라고? 50대 50. 3,000개.
안 되면 천 개. 앙키 뭐지? 아시오피의 부캐에 충전 잘못했네. 형 이거 선물이야. 본캐에 충전해서 써야 됐는데 유호 항상 방송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고마워요. 우리 하디망님 정말 감사합니다. 묻고 더해서 3,000개를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은 실패하고 1,000개를 가져갈 것인가. 아, 왜 안 될 것 같냐? 잠깐, 나 너무 안 될 것 같은데. 나 뭔가 좀 안 될 것 같아. 2분의 1 안 될 것 같아. 내 느낌이 그래. 근데 그런 안 될 것 같은 내 기분을 이겨내고 하나 골라서 3,000개를 2분의 1 확률로 따낸다? 그것이 승부사지. 묻더 갈게요. 예. 묻더 갈게. 나를 거스르는 능력. 그게 바로 도박이야. 묻더 갑니다. 볼 두 개죠. 볼 두 개. 볼 두 개. 볼 두 개고 형광색 볼 그리고 아 민트색 볼 그리고 맵. 색깔은 폭박이 미시맥님 다리 정하는 걸로. 어? 그건 내 의지가 아니잖아. 잠깐만, 시청자 참여를 여기서 한다고? 내 생각에 다들 맞춰주고 싶지. 투표 기억어. 투표해라. 빨강색. 야, 투표하면 좀 시간 걸리니까 루즈해지니까 절취선 밑으로 빨 민 빨 민 둘 중에 하나로 빨 민. 이건 뭐 시청자들이 정해준 거라서 내 선택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보다 시청자들의 선택 때문에 고통받는 게 더 낫겠다. 자 갈게. 시작. 절취선 그었어. 민민민 빨빨빨빨 보는 없어. 보라색은 없는데 왜 보를 넣는 거야? 아 빨이 많다. 아, 빨이 많아. 빨 많아. 빨이 훨씬 많아. 빨이 더 많아. 빨 그지? 빨이 많아. 그럼 빨로 갈게요. 예, 빨로 갈게. 제발. 아 여기서 튕기네. 이러면 안 돼. 또 튕겼다. 안 된다 이러면. 어? 잠깐 이러면 또 얘기가 어? 두 번 걸린다고? 잠깐만. 여기서 한 번 더 걸리고 아. 튕기고 얘가 튕겨지고 여기서 빨? 아 이거 민트색이었다. 어?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또 좀 더 달라질 수 있을 만한 건데 이거? 잠깐만 좋다! 넘어갔다. 쟤 안 넘어가고 빨간색 되라. 된다. 아 또 부딪힌다. 이러면은 또 바뀌는데 확률이. 어? 반대로 넘어가네? 좋았어. 3,000개 3,000개 됐다! 와, 3,000개 됐다. 와, 이게 모두가 이뤄냈다, 이거. 야, 이거 묻더가 되네. 오, 좋았다, 이거. 3,000개, 이거. 와.
이게 되네. 어, 쾌감 질이네. 개작 개삭 잠수 수고형.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든든하다. 어, 든든해요. 아주 든든합니다. 아, 전자기로 채웠어. 아, 좋다. 오늘 운이 있다. 저번에 3분의 1로 5,000개였냐? 라이프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네. 3분의 1로 내가 5,000개 받았나? 네. 3분의 1인지 4분의 1인지 기억 안 나요. 하여튼 많이 먹은 적 있습니다. 최근에 했을 때 3분의 1로 아니야 라이프 없을 때야. 너 없을 때 했어. 그때 월요일 방송인가 그랬거든? 어. 디운디 하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저기 했었는데 그때 3분의 1 확률로 5,000개 받았었고 거기다 묻더로 2분의 1 확률로 8,000개인가? 막 그렇게 걸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내가 안 했지. 거부했지. 예. 좋았다. 어. 여러모로 20% 모두가 아니면 낙퀵뼈 플러스 한 발기여 20% 5,000개 아니면 낙퀵뼈 오케이. 이거는 내가 정할게. 그러면 20%니까 5분의 1 5분의 1 한 번 더 가는 건데 오케이. 라이프 퀵뷰 준비해놓고 네네, 4개니까 한 달이면 4개입니다. 한번 그러면 자 20%니까 볼 5개고 이 중에서 야 무슨 색을 해야 되냐. 남이 꽃발 왜 내가 당신을 믿어야 하죠? 내 눈에는 지금 민트색과 보라색 둘 중에 하나 3등은 노란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등은 초록색, 2등은 보라색, 3등은 노란색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왜 당신의 말을 듣고 왜 내가 빨간색으로 골라야 합니까? 나 뭔가 초록색 될 것 같은데 믿고 빨간색 가자고? 난 민트색 같아. 근데 빨간색 믿고 오라고 했는데 뭔가 너무 내가 최근에 와가지고 내가 너무 따가기만 했으니까 뭔가 골탕 먹이고 싶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당해주자는 느낌으로 난 빨간색으로 갈게. 간다. 진짜 제발. 아 역시 걸린다. 아. 보라색이네. 보라색이네. 어? 잠깐만. 어? 민트색 같이 걸러지고? 진짜 노란색인가?
와 보라색이었어 미친. 아 나 초록색 아니면은 에이. 그런데 뭐 내 예상이 민트는 아니었으니까 민트색 아닌 보라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내가 졌네. 아, 내가 졌어. 아. 한 판 더? 순전히 나의 의지로 정해볼까요? 한 판 더, 나 한 판 더 콜. 어, 난 한 판 더 좋아. 조주봉이 누구야? 조주봉 닮았다고? 조주봉이 누군데? 조주봉? 아니 안 닮았는데? 어. 아 의상이 의상이 어 그러네. 이 아저씨도 아디다스 입으셨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5분의 1인데요. 5분의 1인데 그냥 파란색 한번 걸어볼게요. 예, 가장 안 될 것 같은 놈인데 파란색 걸고 가볼게요. 예, 갑시다. 아이 뭐 파란색 한번 골라보지 뭐. 예. 잠깐만, 어? 이거 잘못됐어. 맵이 잘못됐어. 맵이 잘못됐어. 나 맵 고른 줄 알았는데 맵 잘못됐어. 다시 리. 어, 리, 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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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잘못됐어. 어, 맵이 잘못됐어. 이제 됐어. 이제 맵이 됐어. 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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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어, 리. 리. 아 근데 시청자가 아까 빨간색 뽑아가지고 된거 생각해보니까 자꾸 자의타가게 되네. 자꾸 어 뇌 대리 맡기게 되네. 판단을 자꾸 대리로 맡겨버리게 되네. 어 랄프가 생정하셈. 아 랄프 진짜 랄프 네가 정해라 그러면은 한번 보여주시죠. 어 안돼도 네 원망 안해. 근데 이제 나는 사실 여기서 보라색이 나올 것 같아. 아니 빨간색이야. 빨간색. 빨간색이 나온다? 어. 근데 보라색도 빨간색도 아니 보라색도 빨간색도 아닌 파란색이 나오면 진짜 짜증나겠다. 이건 빨간색이야. 빨간색? 오케이. 빨간색 꼴등이고요. 어? 어? 잠깐만. 아, 쉣. 아, 쉣, 쉣, 쉣. 노란색이 됐네. 빨간색도 보란색도 아닌 노란색이 될 것 같은데? 라고 했잖아, 내가. 저 위에 있는데요. 어? 보란색은 저 위에 있다가 지금. 어. 4등으로 들어갔네. No! 퀵뷰 좋아, 랄프야. 아 그래 보라색 됐으면 no! 원망을 샀을 텐데.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